눈에 보이는 대로 복원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은 좋지만 나라 자손 보니까 우리는 마치 이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팩트 리포트를 했고,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하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믿음 보고 1.0을 한 것입니다.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아니하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인생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 한결같은 삶을 충성된 삶이다. 미래가 없는 현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현재형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갈렙의 조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강고한 순혈주의자들입니다. 출신 배경, 스펙, 이걸 뛰어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극복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 종 갈렙이다. 하나님의 종은 단순한 섬긴 정도가 아니라 사도적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특권의식을 주시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40세 유다 지파의 지휘관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으로 함께 갔습니다. 거의 동등한 위치였고 그 이후 거의 45년 동안 갈렙의 이름이 언급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젊은 시절 자기와 비슷한 위치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진심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불평할 마음이 정리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85세가 된 갈렙이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선인적 건강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지적인 면, 그의 정서적인 면, 그의 의지적인 면, 그의 관계적인 면, 그의 행실적인 면, 온전히 균형 잡힌 온전한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보고 2.0의 아주 클라이맥스가 뭔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산지는 윤기가 흐르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에 동료 정탐꾼들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린 거인 아낙 자손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7년 동안 계속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하였지만 헤브론 지역은 아직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원 역사의 이 핵심적인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우리 시리즈의 핵심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 말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수많은 인생의 헤브론들이 있는 거예요. 40세 때는 믿음 보고 1.0을 했다면 오늘 85세가 되어서는 믿음 보고 2.0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야 한다.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육신적인 약함을 상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에 속했을 때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믿음 보고의 증거인데,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이라도 결단하면 불평보고 대신에 믿음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이런 마음 가질 때 평생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불평보고 대신에 믿음의 복을 알 수 있게.